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인수 대표님. 네, 2차 전지 쪽으로 상당히 특이한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좀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2차 전지는 최근 시장에서 그래도 강한 섹터고 특히 이제 소재 관련된 쪽은 여전히 상승 탄력이 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도 성장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에 대한 믿음은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최근에 나오고는 중국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들이 계속 연장되고 확대되고 하게 되면 기대감을 계속 키우고 있어서 Q의 확대는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양극재 관련된 회사 중에 증설을 계속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도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MLCC 관련된 쪽에 이형 필름을 주력으로 하던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삼성전기의 70%를 공급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다양화되는 어떤 신규 산업의 변화와 함께 주가의 변화를 이끌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업체계 최초로 스마트 공장 기반의 NCM 계열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을 해서 지금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한 연간 2만 톤 규모까지 증설을 한 상황이고요. 게다가 1,500억을 또 투자하면서 2013년 말까지는 약 한 7만 톤 정도로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한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캐파의 확대가 실적을 이끌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한 68% 증가해서 한 360억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턴어라운드와 함께 기대를 좀 더 한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매수가 한 5만 3천 원대 정도는 양호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직전 고점을 넘어선 7만 원대, 손절가는 4만 7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가운데서 코스모 신소재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원전 관련주는 정책 수혜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원전이 뭐 신정부에 들어오면서 가장 이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업종 중에 이제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적게 움직이는 게 그 신정부 출범 이전에 어느 정도 가격 상승분이 좀 기대분이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뭐 원전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지금 그 전기 그다음에 가스 요금에 대해서 인상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전의 적자 급증으로 인해서 하반기 전기 요금 인상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6월 20일 날 전기 요금 인상에 관련된 회의가 산자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니까 이 회의에 따라서 좀 관련주들이 좀 더 출렁거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전기 가격이 이제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뭐 정부에서도 이제 그 전기 요금을 이제 인하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요금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원전 관련된 투자 비중 그 전기 생산 비중을 지금 늘리는 걸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7.4%에서 2030년에는 33.8%로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원전 가동이나 그다음에 원전 건설이 향후에 추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관련돼서 이제 에너토코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밸류 액추어리터의 이제 전문적인 이제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관 산업에 관련된 매출이 좀 비중이 크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원전용에 들어가는 이제 밸류 액추레이터 같은 경우 이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가 되는데 그걸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이제 원전 건설 확대에 따라서 관련된 수혜가 좀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향후 탄소 저감이나 수소 관련된 분야로도 지금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외국인이 4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오늘 조금 조정을 보이긴 있지만 11,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13,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9,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중에서 에너토크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